마켓 무버입니다. 베이비컷이냐 빅컷이냐 시장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연준의 결정은 빅컷이었습니다. 연준의 결정을 두고 시장에서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먼저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환호하는 감정,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25가 아니고 50BP라니 우리 경제가 정말 안 좋긴 한가 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워주기 위해서였을까요? 파월 의장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냉각은 사실이나 최대 고용 달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서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괜찮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50BP 인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다라기보다는 50BP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0개월 만에 긴축의 마침표를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주요국들도 통화정책 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다른 중앙은행들도 피벗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8일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경우에도 지난 12일 정책금리를 연 3.75%에서 3.5%로 인하를 했는데요. 이르면 10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베이비컷으로 내릴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최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고요. 다음 달에 또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도 지난달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오는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집값 등이 급등세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김통위에서 0.25% 포인트를 인하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만큼 지금 부진한 내수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올해 금통위는 10월, 11월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셈법과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영풍 쪽에 최근에 경영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코리아 서킷도 오늘 시장에서도 5%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박정세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마찬가지로 이제 영풍과 그리고 고려 아연 지분 경쟁 및 이 경영권 다툼 이슈로 일단 살펴볼 거고요. 일단 뭐 그거를 제외하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적자 기조가 조금 나오기는 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무제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는 4,200억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2,792억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저평가권역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재무제표가 턴 어라운드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좀 일정 부분 턴 어라운드 되는 시기에 어떤 이런 지분 경쟁과 경영권 다툼 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고려 아연의 지분을 한 0.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영풍 관련 종목들은 다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는데 코리아 서킷만 조금 이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는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건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코리아 서킷을 한번 잘만 노려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인쇄로 기판 쪽에 이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번 이슈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는 좀 이제 폭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800원에서 대략 한
1,2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 보시고 만약에 11,000원짜리가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2,800원을 1차 목표로 잡고 그리고 혹여 좀 강하게 시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4,000원 정도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못한 기업이기도 한데 앞으로 14,000원대까지 상승 탄력을 보고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대 미만에서 그리고 90만 원대 미만에서 계속해서 삼바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드디어 100만 원 위로 완전히 안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4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갈 것 같으세요?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지금 종목들이 기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약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수요가 60% 이상 일어나는 데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자면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거고 최근에 또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로 생물보안법 또한 최근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상원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생물보안법 대통령 사인하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우리가 그래도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든 매크로 흐름이 나쁘든 좋든 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꼬라박든 SK하이닉스가 크게 조정받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저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목표가는 저는 최소한 12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이 더 상향됐네요. 네. 더 올려야죠. 워낙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매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EPS도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7월 달부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단기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100만 원만 터치하면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아예 갭을 띄워서 일봉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 강한 급등 시세를 지속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번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최근 반도체 쪽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반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간에 끝날 종목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진짜 5억, 10억 있다 하신다면 저는 그 정도 금액은 베팅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억, 10억 있으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셔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보실지 기대되네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이 기업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종가에 맞춰서 꼭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모트렉스가 오늘 장중에 12,620원대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초부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단기적인 상승력이 일어났다가
조금 또 주춤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거 보니 일단 최근 한 달 좀 넘게 단기적인 매수 우위 수급이 현재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좀 확연하게 증가되는 그런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거기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들다 보니까 역시 이제 자율주행 이슈랑 상당히 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모셔널의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뭐 인포테인먼트나 후속 모니터, 외부 모니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납품했다고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10월 10날 테슬라의 로봇 택시 행사 이슈가 이제 조만간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이제 연합을 맺는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과 조금 이제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과 차량 생산까지도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와 또 이 전기차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논의를 현재 세 번이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된다면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로보택시를 이제 웨이모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이오닉 5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했던 이 모트렉스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고 조정을 받을 때는 또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는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주봉상 20선 부근까지 거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선 부근을 돌파하는 시세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시세 분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가격 대비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세가 살아있는 격이다 보니까 11,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가 한 번 정도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3,7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고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를 봐야 되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실 이제 양시장이 모두 다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거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T 투톱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현재 구간에선 15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15만 원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좋다 하니까는 고러한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 네. 어떻게 보세요? 워낙 SK하이닉스 팬이셨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는 뭐 모건스탠리 쪽에서 약 3개월 동안 좋다 했었어요. 목표가도 26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보고서가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목표가 수정이 50%를 넘어버렸어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SK하이닉스 이제 모건스탠리가 보니까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내고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사이클 타면서 막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 리포트가 확실히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생각하는 거는 레거시 쪽 반도체가 이제 좀 4분기 정도에는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5년도가 생각보다는 반도체 시장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인데 이제 3분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 4분기 실적이 피크 찍을 수 있다. 너무 빨리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빨리 지금 현재 목표가 수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대한 시장에 대한 좀 불안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하락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 이제 수출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HBM에 대한 규제만 좀 있었지, 레거시에 대한 규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장이 두 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지금 중국에 공장이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반등 뭐 빠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거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 1조 1000억 원 정도 순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좀 삼성전자 가이던스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0월 초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매수시점 타점을 좀 기다려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확실히 좀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실적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쉽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내리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기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추석 연휴 때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조금 뭐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음 주부터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상승력과 더불어. 그럼 시장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꼬리가 강력하게 지금 달린 그런 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조금 뭐 두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네. 이런 시기에 저가 매수로 우리가 오늘 한번 잡아보고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16만 원 정도 자리까지 17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는 네.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박수문 대표님께서는 아직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시간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박성진 파트너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 가지면 올라가겠고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본인은 매수 레인지라고 본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주 우리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